TV에서 유기 피렷이 나왔다 해서 그날 사고도 많이 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아프게 되면 또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많이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. 아프게 하는 게 맞지?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. 야, 이리 와봐. 눈물이 괜찮아?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? 일단은 청주에서 왔기 때문에 청주라고 지을 거고요. 그리고 1월달이 왔습니다. 그래서 청주 1입니다. 예뻐해주고 있어요. 우리 청주가. 애기들 다 잔다. 친구들 다 자네. 자, 봐봐. 일어나. 얘는 버려진 애기죠. 나라. 치료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아이들을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아예 그냥 죽일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. 이게 지금 숟가락 보충이 다 애들 약 먹는 아이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래야 제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주지.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됐어요, 지금. 도리, 이리 와. 강이지? 우리 공주들 보고 강이지? 응? 오! 신발 땡기자. 신발 땡기자. 자벌써 알아서 먹네요. 대충 약 그 그릇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녀석은 딱 섰는데 자기 밖으로 앞에서 딱 먹는 녀석도 있어요.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. 정말 힘들 때도 있는데 근데 아이들, 버려진 아이들, 화양된 아이들, 그런 아이들 보면요. 눈을 한번 보면 그게 다 눈물도 사라져요. 제가 힘든 거는. 저는 저 아이들 아픔까지 다 안고 끝까지 갈 겁니다.